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사랑합니다. 꼴통, 꼴통, 꼴통. 자, 반갑습니다. 여기는 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. 광안리 해수욕장. 광안리 해수욕장이고, 저는 지금 GS25 시네요. 예, GS25 시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지금 라면에 고추 참치 하나 먹고 있습니다. 제가요, 오늘 저요, 광안리 해수욕장에 온 이유는 지금 시간이 한 4시 조금 넘었고요. 5시경에 안철수, 대통령 후보 안철수가 온다고 해가지고, 그 사람, 나 아직 얼굴을, 생 얼굴을 한 번 못 봐가지고, 막 얼굴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. 예, 얼굴 한번 보려고 왔고, 저는 아침에 학원, 어제 제가 그 미용 학원 다니는 거 아시는 분 아시겠죠? 제가 지금 요즘 그 내년 3월 달에 부산 영산대학교에 미용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미리 좀 공부를 하려고, 미용학원에 4개월 과정으로 미용 국비, 국가 자격증 시험 과정을 지금 4개월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. 다행히 미용 자격증을 따면은 재수고, 못 따도 할 수 없는 거고. 근데 일단 미용대학교를 가면은, 자격증은 다, 4년 졸업을 하면은 자격증은 다 나오니까요. 그래서, 지금 저는 안철수 보려고, 예, 광안리 해수욕장 지금 와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맛있게 라면 한 그릇 때리고, 안철수 만나러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지금 시간이 5시입니다. 5시고, 안철수가 이 광안리 5시 10분에 요 서먼 플레이스라는 저 커피숍 앞에서 부산 시민들을 만나는 그런 행사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, 저는 또 그거를 보고, 그 스케줄을 보고 4시 반쯤 내가 여기 왔고요. 그래서 지금 안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제가 안철수뿐만 아니고 이재명이는 남포동,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남포동 왔을 때 남포동도 갔었고요. 그 영화의 그 피파 광장 앞에서 부산 시민과의 만남의 어떤 그런 행사를 할 때 제가 갔었고,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부산 서면에,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도 그, 저 누굽니까? 윤석열이죠. 저 국민의 짐. 그 윤석열이 왔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왔을 때도 제가 갔습니다. 그거 다 영상 나와 있습니다. 거기는 일단 국민의 짐이나 뭐 민주당이나 저런 애들 보면은 다 그 후보들이 오기 약 20분, 30분 전에 되면은 그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, 뭐 또 반대하는 사람들, 뭐 이래저래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먼저 와가지고 그 뭐 구호도 좀 외치고 플랜카드도 걸고 그래 합니다. 보통 후보가 오기 한 20분 정도, 최소한 20분 30분 전에는 당원들은, 어느 정도 당원들은 와가 있어요. 미리 와가지고 이제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고. 근데 그 뭐 그 내가 지금 지금 5시인데 5시 10분에 안철수가 이게 앞에 여기 커피숍 앞에서 부산 시민들과의 어떤 만남의 행사를 한다라고 스케줄표를 보고 왔는데, 그거 지금 만약에 하더라도 뭐 당원들이라도 몇 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없어요. 아무도 없어. 그래서 내가 그 국민의 당입니까? 그 하여튼 국민의 당인가? 그 검색을 해가지고 당, 그 서울 그 당에 그 전화를 했습니다. 전화번호 나와 있는 대로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요. 전화를. 신호는 가는데 뭐 어디 뭐 떴다방도 아니고 뭐, 예, 전화 받는 놈도 없고.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 한다고 기나고 지랄 연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물론 뭐 1도 관심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왔는데, 뭐 이렇게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건지. 뭐 오전에는 부산시장 만나가지고 북한 재개발 브리핑 받고 했다더라고요. 그 지금 뭐 캔슬이 된 건지, 뭐 저는 그런 뒷소식을 모르니까 지금 계속 그냥 아까운 시간 낭비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.
오늘 춤추러 가야 되는데, 오늘 목요일날 제가 좀 무료로 배우는 두 달 과정으로 키점바라는 춤을 배우고 있어요. 그걸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늦을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안 오고 일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왔을 때는 가보면 그 경찰들도 배치가 다 되고 이랍니다. 그래도 명색이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그래도 오니까 경찰들도 그 주변에 배치가 되고 이러는데, 이거 뭐 안철수 이거 뭐 초딩 안초딩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? 예? 5시 10분에 요 앞에 요 부산 시민과의 만남을 한다라고 그렇게 신문 기사까지 내놓고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? 물론 뭐 취소가 됐으면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. 그 뭐 정당하게 자기들이 취소를 시키고 발표를 했거나 뭐 스케줄 공지에 올렸으면은 그건 제가 잘못된 거죠. 뭐 그걸 못 찾아보는 내가 잘못된 거죠. 그냥 앞전에 그 스케줄만 보고 나는 왔으니까요. 하여튼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스케줄이 취소된 건지, 그 스케줄이 취소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보려고 그 당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받습니다. 신호는 가는데. 뭐 그 쉽게 하겠으면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철수가 이제 지가 밖에 안 나오면 사무실에 앉아갖고 전화도 받고 지가 전부 다 하고 꼭 지 나오면 전화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는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. 완전히 진짜 영세민들 어디 떴다방이 아니고 구멍가게 차려놓고 하는 그따위 짓을 하고 있지 않나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, 짜증나네요. 일단 한 15분 정도만 더 기다리다가 안 오면 그냥 철수하는 거로, 예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뭐 좀 꾸물이한 겁니까? 해지니까 그러는 겁니까? 지금 좀 바다 앞이 좀 우였네요. 지금 시간이 5시, 예, 5시 10분쯤 돼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. 여기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.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께서 부산 시민과의 만남을 위해서 약속한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가는 것 같고요. 뭐 온다는 그런 기미도 없고 당원들조차도 없고 지지자들조차도 한 명도 안 보이고 그 혼자 지금 멍하니 아까 4시 반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투썸 플레이스인가? 예, 저 커피숍 요 앞에서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었거든요.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 보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잠깐만요. 자, 결국은 안철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지금 이 시간에 어디로 가 있을까요? 예, 안철수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아주 비급한 새끼입니다. 비급한 새끼. 자기가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, 예? 책임을 져야죠. 안철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. 또 변명하겠죠. 다른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서 말도 안 되는 자기만의 개똥철학을 가지고 참 웃을 뿐입니다. 한심한 인간이지요. 그런 초딩 같은 정말 초등학생들보다 더 못한 그런 머리와 사고방식과 행동들로, 에휴, 참 너무나 한심스럽고 이 나라 국민들이 불쌍할 따름입니다. 그런 안철수라는 초딩을 갖다가 지지하는 그런 인간들. 하루빨리 이런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됩니다. 어떻게 안철수 같은 인간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깝치고 다니는지,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건지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. 일정이 아마 일정이 좀 어떻게 변경이 됐겠죠. 그래도 국가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뭐
갑자기 뭐 자기 마음대로 오고 온 데서 오고 간 데서 가는 게 아니고 뭐 주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정이 변경될 수는 있다고 나는 봅니다. 그렇게 일정이 변경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거를 미리 이 일정이 취소될 일정인지 그 하루 아침에 그거를 갖다가 판단을 못 해서 그런 일정과 스케줄을 공표를 다 해놓고도 변경을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. 그냥 지금 이거는 그냥 광안리 바닷가 구경하는 거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옷 갈아입고 오늘 그 서면에 키좀바 댄스 그 배우러 예,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연말이 다 다가오고 한 해가 또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. 우짜든동 마무리들 잘 하시고 끝까지 안심하지 마시고 코로나 마스크 철저하게 착용하셔가지고 코로나에 절대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히려 평일인데도 참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. 의외입니다. 저는 솔직히 그냥 겨울바다처럼 상막하게 한량할 줄 알았더니 오늘 뭐 평일 목요일인데도 뭐 다른 별거 없지 않습니까? 금요일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우리 광안리 바닷가를 즐기고 있다는 점 뭐 보기는 상당히 좋네요. 자 마치겠습니다. 야,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. 야, 바이바이.